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는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러 여기에 온 거잖아요. 일단 제가 프랑스에 사니까 프랑스어라고 얘기를 할게요. 혼자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프랑스인을 만나야지 불어가 많이 늘 수 있다고 많이들 조언을 해줬어요. 저도 알죠. 현지인과 대화하면 더 빨리 말이 늘겠죠? 근데 제가 프랑스인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. 물론 적극적인 성향의 친구들은 뭐 바에 가거나 클럽에 가거나 또는 길에서 카페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한국인들이랑 어울려서 모국어로 대화하고 수다 떠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. 외국 친구들하고는 이상하게 뭐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좀 그래요. 근데 그렇지만 저도 프랑스에 왔으니까 프랑스인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었죠.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어플은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이에요. 이건 제가 우연히 현지 유학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 아엉 수준으로 현재, 과거, 미래 정도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일 때 처음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총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을 만났었는데요. 뭐 좋았던 경우도 있었고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꾸준히 프랑스어로 연락하는 좋은 친구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게 됐어요. 두 번째는 탄뎀이라는 건데 이 어플은 가입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해서 뭔가 처음부터 좀 힘이 빠졌어요. 자 이제 프랑스인 친구들을 사귀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뭐 가입을 했는데 일주일 이상 답변이 안 올 수도 있다고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. 제가 승인이 돼서 사용을 해봤는데 막상 흥미롭진 않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프라는 어플인데 이건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만든 어플이라고 들었거든요.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 어플은 몇 번 사용해봤지만 뭔가 대화가 지속되는 사람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삭제했어요. 자, 이제 제가 헬로우톡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첫 번째로 만난 친구랑은 실제로 꽤 여러 차례 만나서 언어 교환을 했어요. 제가 있는 동네에 스타벅스까지 와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. 그때는 제가 수준이 너무 낮은데 그 친구는 이미 뭐 한국에서도 교환학생으로 살았었대요.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정도였어서 아마 저랑 언어 교환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나중에는 그 친구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뒤로는 뭐 만나지는 못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는 상태였고 제 한국어마저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?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 친구랑도 아는 사이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됐었는데 뭔가 한국인들끼리는 뉘앙스로 통하는 대화를 할 때 아 뭐 이거를 살짝 곁들이면서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우리는 한국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서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이 친구도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그 친구랑 대화하는 데서 아 나는 그 뜻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 자꾸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질리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그 전에 한번 봤을 때 아 이 친구랑은 나는 서로 도움될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봤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또 그렇게 대화를 두 번 해봤지만 역시 아니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정말 최악이었는데 이 사람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상태였어요. 맨 처음 친구보다 그 두 번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상태였어요. 한국말로 그냥 진짜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자꾸만 술을 먹자고 하길래 좀 부담스러워서 오페라에서 만나서 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 사람 만난 스타벅스에서 거의 막 테이블을 이 정도까지 얼굴을 다가오면서 부담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.
그 자리에 한 30분도 더 있기 싫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저녁 약속이 좀 뭐 한 시간 후였는데 아, 나 약속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떴거든요. 근데 그 사람도 제가 아는 남자 사람 지인과 이렇게 아는 사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지인한테 전해 듣기로 한국 여자 술 먹이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이거 거울 안 봐? 아무튼 뭐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쁘고 뭐 그딴 게 다 있지?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고 네 번째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제 친구 마티스가 있는데요. 이 친구는 뭐 물론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본인이 공부를 안 해요. 한국어 공부를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여기에 3년 사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어요. 근데 정작 마티스트랑은 자주 못 만나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소중한 친구입니다.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아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매일같이 대화하고 제 프랑스어의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는 헬로우톡에서 대화를 하다가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친구를 사귀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헬로우톡이랑 뭐 다른 언어 교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. 이제 헬로우톡에서 만난 최악의 사람을 얘기할게요. 아까도 최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최악이었어요.